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나라, 이 땅을 고쳐주옵소서. 감염자들과 그 가족들 주님의 손으로 치료해 주시고, 방역당국과 의료인들, 고생하는 그들을 붙잡아 주소서. 특히 코로나19 확산으로 심각한 대구 경북 지역 상황이 속히 호전되게 해 주옵소서.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필자를 찾아 두루 돌아다니는 형편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도 문제지만 은밀히 짓는 죄, 분노의 영, 저주의 말도 횡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바이러스에 대해 조심하지만 두려움에는 사로잡히지 않게 하시고, 감염자, 의심 증상자들을 마음으로 돕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그들이 살 길을 열어주소서. 노숙인들과 같이 극빈곤층 사람들, 한 끼 식사를 하기도 어려운 형편에 있는 이들, 그들을 돕는 일에 힘을 모으게 해 주옵소서. 주님, 그동안 아무런 염려와 어려움 없이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었음이 얼마나 큰 애였는지 이제야 깨닫습니다. 감사하지 못했던 것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다시 자유롭게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그때가 속히 오게 해 주옵소서. 주님, 세계 각 나라에서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이 멈추게 해 주시고,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기적인 정책 마음을 버리고 서로 협력하게 하소서. 특히 중국 상황 빨리 호전되게 해 주시고, 중국이 영적으로도 회복되는 계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민들이 이제는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이 나라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애굽의 바로와 같은 완고한 마음을 버리고 인간의 무력함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 주옵소서. 특히 이 땅에서 횡행하는 저주가 속히 그치게 하소서.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결국 자기 자신을 향한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소서. 지금의 처지를 심각하게 생각하고 증오와 미움에서 속히 벗어나게 해주시고 서로를 축복하게 하소서. 나라가 말할 수 없이 어려운 이때에 탄식하는 성령에 의지하여 이 땅에 갈라진 틈을 막고 서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의 용사들을 주님 힘있게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